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조국해방전쟁 승리 58돌세 주 꽃바구니와 축하 표원지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표원지를 26일 만난 단장인 선연풍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국방부관이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진보적 인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반지의 반미투쟁사를 빛내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미제를 수호하는 식량 무력이 동원된 조선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선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심으로써 조선협회와 세계의 거대한 업적을 쌓으셨다고 지적했으며 스위스 조선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전승 업적은 세계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80호 주최 100 2011년 7월 27일 은하수 관인학단 일꾼 장작가 예술인들에게 김일성상 김일성 청년용예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 투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의 용도를 높이받들고 우리 당의 새세기 음악건설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선군시대의 법을 높아가는 인민들의 사상정서적 요구와 지향에 맞게 음악회 창조사업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주체혁명위협완성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은하수 관인학단 일꾼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김일성상, 김일성 청년영예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김일성상 장조일, 김일성 청년영예상, 김향, 김수양, 김은성, 리진혁, 인민배우 칭호, 서운양, 황은미, 문경진, 공문예술가 칭호, 류우현, 리명일, 윤범주, 전민철, 정춘일, 리명남, 공훈배우 칭호, 문명삼, 로은별, 장영옥, 유원철, 김영범, 전영수, 정선영, 노력훈장 13명, 국기훈장 제1급 19명, 국기훈장 제3급 25명, 공로메달 17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의 조국해방전쟁 승리 58돌세 즈음에서 당과 국가 군대 책임일꾼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27일 대송산 혁명열사 등의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주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화환진정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이어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기관, 평양시안의 당 정권기관,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도자 김정일 동지 선군 사상과 용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국 통일과 주청명위협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 속에서 수령결사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를 경모해서 숭고한 경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58돌세 즈음에서 주조 무관단이 27일 대송산 혁명 열사릉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무관단 성원들은 혁명 열사릉에 화환을 진정한 다음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바친 혁명 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준엄한 혁명의 폭풍 속에서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결사옹위하셨으며 김일성 민족의 장창한 미래를 안아 키우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동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58돌세 즈음에서 당과 국가 책임 일꾼들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근로자들이 27일 애국열사릉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동욱이 화환진정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이어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교육, 출판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농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과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해방과 나라의 융성 번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 애국열사들을 추모해서 묵상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58돌세 즈음에서 27일 당과 군대 국가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꽃바구니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기념탑 중심 주호제 승리상 앞에 진정됐습니다. 이어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부대, 과학, 교육, 보건, 출판보도기구, 평양시대 당 정권기관, 기획에 명된 꽃바구니들이 있습니다. 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조언침을 영예롭게 수호한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58돌세 즈음에서 주조 무관단이 27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무관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조언침을 영예롭게 수호한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58돌 경축 만수대예술단 삼지원 악단 음악회가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 책임 일꾼들과 당, 무력제, 성인들, 조선민국,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시내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관람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과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도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과 국제 대표들 무관단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서거 김일성 대원수 만만세 승리의 축배로 시작된 음악회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탁월한 영군술로 저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시고 인류의 반제 차주 위협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 당과 수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저국 수호 성전에 떨쳐나선 인민군 전사들과 인민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보여주는 전시가요 연극과 전시민요 연극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의 천철명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 용도를 높이 받들어 백승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58돌세 즈음한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이 27일 형태체육관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성중창 우리의 727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소라와 노래, 저국보이의 노래, 여성독창 어머니의 노래, 여성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해서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전법, 탁월한 지략과 영군술로 저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저국과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며 사회 강성 국가를 일도세울 교리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전쟁 승리 58돌이 되는 오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기념궁전 광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은 태양기 성진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았습니다. 사상과 덕만, 군사적 지량과 영군술에 있어서 전하 제일이신 위대한 주님의 영도를 떠나서는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온 가족은 위대한 장군님이 성군 용도를 더 높이 받들어 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산냐 학폭 통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이 27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과 주조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맞이했습니다. 대표단을 환영한 됐습니다. 야학 총 대표들 짜른 와린 타라다 또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특명전권 대사가 참가했습니다.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전인민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린 애국가가 조각된 산야학 폼비안 총참모장은 박재경 부부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결했습니다. 여성 군인이 산야학 폼비안 총참모장에게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이날 인민무력부에서는 라오스 인민군 총참모부 대표단을 위해서 이혼회를 마련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중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렸으며 함흥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강계, 해산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전반적 지방에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낮은 층구름과 가운데 층구름이 꼈으나 북부 내륙 지방에는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7월 28일 목요일 음력으로 6월 28일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조선 서해 중부에 있는 조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m 내지 불고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평성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므로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8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물들은 1.5m로 불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과 조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다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서해 중부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